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연산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산군은 적통세자였다고 하는데, 이런 훈련 제대로 못 받았습니까? 좀 애매한데 성종 10년인가 태비 윤씨가 결국 사약을 먹고 죽거든요. 그 다음에 성종의 태도가 애매해요. 좀 미워한 것 같아요, 성종이 연산군. 그러니까 연산군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세자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또 하나 위험한 게 뭐냐면 연산군은요, 조선 임금 중에 원자로 태어나가지고 세자로 있다가 임금이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뼛속까지 임금인, 이런 임금이 많지가 않아요. 이 연산군이 제1호입니다, 1호. 인종이 잠깐 그런 거, 근데 인종이 일찍 죽어서 그렇고, 그 다음이 사실은 숙종이에요, 숙종. 그 다음은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 적통하지만은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거네요. 사실 임금으로서의 자의식은 극에 이르렀는데, 자질이 좀 모자라고, 그런 상태로 임금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연산군과 관련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성종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신하들이 이 주역을 가지고 임금을 압박하는, 이제 이런 일들로 가득 찼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연산군 1년에 부제학, 홍문관 부제학 성세명이라는 사람이 그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역의 일을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야 된다. 이제 막 집권했으니까 처음에 도모를 잘해라. 작사모시라는 말을 하죠. 그다음에 서경에서 이제 사와 악물려받은 임금은 새로 천명을 받으시오니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먼저 망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 이제 그런 건데, 저 작사모시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 저것도 사실은 신하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천수송계인데, 이번엔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천 요게 이제 송계인데, 송계는 뭐예요? 송계라는 것 자체가 소송과 관련돼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풀이를 했냐면, 하늘과 물이 서로 어긋나게 간다. 어긋나게 간다는 건 물은 밑으로 흐르죠, 흐르죠. 하늘은 위로 가죠. 그러니까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금은 임금 쪽으로 가고, 신하는 자기 쪽으로, 임금을 위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 신하가 왕한테 이런 말 했다는 거는 이제 초기부터 너한 번에 삐끗하면은 훅 가니까 신하 말잘 들어 이런 겁니까?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거 성계니까 임금 따로 신하 따로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때 작사모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거를 신하가 저렇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늘 연산군은 이렇게 딱 불러 들어주지 않았다. 불청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주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아, 알고 겁니까? 있죠. 당연히 자유자재로 쓸 정도는 아니지만 알아듣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연산군이. 그래서 특히 이제 간언과 관련해가지고 연산군 그 일기를 보면, 집권 초기부터 계속 그 내용이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왜 신하가 말하는데 안 들어주냐, 네가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왜안 들어주냐, 맨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부딪히는 게 이제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예, 거네. 근데 그중에 이제 이게 보면, 예전에 우리 제가 그 명제상열전을 할때 노사신이란 사람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연산군 아직 1년이에요. 1년인데 노사신 공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게 되면 장차 굳은 얼음이 올 것을 안다. 저 말은 곤궤에 관한 설명이고, 서리를 밟으면 저거는 간신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미미한 것 같아도, 서리 같아도 이게 결국은 딱딱한 얼음이 될 거, 강한 간신이 될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제압하라는 거예요. 그건 임금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정승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신하가 그 말을 인용한다는 건 상상을 할수 없는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애 죽여주세요. 그 이런 말이죠. 이야기죠. 그 말이죠. 또 이제 보면, 늘 위태롭지 않을까, 위태롭지 않을까 걱정해야 오히려 견고해진다. 뭐, 근데 이건 다 임금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저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사신의 간사함이 이미 서리를 밟는 꼬투리를 만들었으니, 굳은 얼음을 만들어낼 것은 형세를 보아 당연합니다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논리로 정승을 공격하는 이론으로 저거를 써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거는 안될 일이죠. 당연히 왕은 재상을 임명을 하잖아요. 내각을 임명을 하잖아요, 판사들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왕의 결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 그러면은 신하들이 이제는 성종 때보다는 더 한 수 위로 넘어서서 더 이제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거는 그 집권 초인데 노사신이 임금의 입장에 있다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 군신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작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작이 들어오면 이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문관에서 또 연산군 5년에 유자광 비판한 거를 보면 명의궤라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저게 이제 알 수 있는데 명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땅 속으로 이게 이가 뭐냐면 명의거든요. 불. 이게가 바로 불을 뜻해요. 근데 이게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땅 밑으로 밝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밝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명의라고 하는 이 이는 지금 우리 상의군인 하는 거 있죠. 상의군인. 이 뜻이에요. 상의군인. 다치다. 그 이제 넓게 말하면 이제 군자들이 예. 소인들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왜냐면 이거 모양 보세요. 이게 다 음효가 이게 다 소인이거든. 예. 군자는 둘밖에 없어요. 예. 그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힘을 발휘해야 될 시점에 이 사람이 지금 땅 밑에 깔아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럼 여기는 아까 이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교가 반대로 역교인 건데. 교라기보다 이거는 압박이죠. 내려가는 게. 좋은 걸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게 소인들이 네. 위에서 내리 누르는 모양이죠. 아, 군자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소인이 내려온다. 그렇잖아요. 그럼 위에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가 썩은 거죠. 거기서 이제 압박 권력 남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여기가 임금 자리잖아요. 예.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근데 임금이 양이에요, 음이에요? 지금 음입니다. 네, 음이니까 임금이 팀이한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저기서 육사라는 게 이제 이거죠. 이 효를 풀이하면서 음이 양을 상한다는 뜻을 붙여 설명하기를 좌복 왼쪽 배로 들어가서 문정으로 나간다. 이게 뭐냐면 저거는 이제 공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왼쪽 배로 들어간다는 거는 오른쪽은 바르고 왼쪽은 우리 신복이란 말 쓰죠. 네. 신복은 신복인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신복은 바른 신복이고 네. 왼쪽으로 들어가는 건 간신이에요. 간신. 아, 간신이요? 간신이 지금 간신이 들어온 거네요. 들어가서 문정으로 나간다는 건 문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정 앞에 뜰이거든요. 임금한테 살짝 모르게 들어가서 해서 안 좋은 게 조정해서 행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면 결국엔 간신이 지도세 들어오게 들어와서 아주 지 앞마당처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유자광을 비판하는데 저렇게 이제 쓴 거는 정확해요. 제가 볼 때. 저렇게 말할 수 있게 막 허용이 됐다는 거는 이미 이제 군신관계가 엉망이 됐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연산군은 그거에 대해서 신하들을 주역을 활용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번에 저도 유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 그건 없고 대신에 이제 승지는 그나마 이제 임금편을 좀 들잖아요. 연산군한테 주역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대체로 군주는 신의로서 보여서 스스로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어제 사면령을 반포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모두 죄명을 깨끗이 씻어준다고 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석방하지 말고 이제 상고 이제 조사죠. 조사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시니 김일손에 관련되는 일, 그 소위 사초 일 같은 것은 중대함으로 석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겠으나 그 밖의 범죄로 응당 석방해야 할 사람은 사면령대로 쫓으소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을 해요. 군주의 명이 한번 나오면 다시 중지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제 군주의 말은 중요한 명이 거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옛말에 환한이란 말이죠. 환이 뭐냐면 환은 이렇게 호수 같은 데서 물이 막 탁 치면 이렇게 쭉 흩어지는 환자예요. 물 흩어질 환자인데 한은 땀이고 저 말이 재밌는 게 저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환괴인데 환괴. 저 비유가 뭐냐면 땀은 한번 나오면 다시 안 들어가죠. 여기서 그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한번 나오면 주소 삼킬 수 없다. 이걸 다 군주의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역을 상당히 잘 아는 거죠. 네. 그런 거니까 군주의 명령이 한번 나오면 다시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 이와 같이 한다면 전일의 사면이
은전을 반포한 것이 아닌 듯하고 사람들에게 신의를 이름이 클 것입니다. 상당히 저거는 고급스럽고 연산물을 위하는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또한 신하가 왕한테 올린 건데 이거는 조언이 이제 충언이 되는 조언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는 간언이었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알죠. 그 사람 말과 이 사람 말을 다 읽어보면 정말 임금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임금을 공격하려는 건지 그거 딱 읽어보면 바로 딱 갈리잖아요. 충 불충. 지금 그 승지 말에 불충함이 느껴졌어요? 아니요, 저는 신중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그렇게 하면서 주역을 가지고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주역을 근거해서 니가 잘못했다는 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후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주역을 활용해서 신하들이 또 연산군을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산군 8년에 보면 사관은 정원, 정원이 사관에서 제일 낮은, 이제 처음으로 간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익경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한 거세요. 주역 복궤 이제 회복할 복자죠. 복궤에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의 괴상이 이렇게 말해서 우레라고 하는 거는 이 진궤를 말하는데 이렇게 생긴 게 우레. 왜냐하면 처음으로 밑에서 시작한다. 양이 시작해서 네. 움직인다고. 그 이게 이제 밑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다 그랬죠. 또 이거죠. 땅속에 우레가 있어. 밑에서 이제 처음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된 게 양이 하나가 겨우 회복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선왕이 이를 본받아서 동지에 관문을 닫는 거예요. 관문.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항상 이제 동지 때는 처음 양의 기운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문을 닫고 상녀, 즉 상인들이 다니지 않게 하고 임금도 지방 순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공자가 말한 건데, 이걸 뭐 이제 자기가 풀이하죠. 그것은 동지의 일양이, 하나의 양이 처음 생겨나서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킴으로써 이 천도에 순응하고자 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지에도 하례를 받고 풍악을 울리며 서로 문안하고 상사꾼들이 떼지어 다니니 천도에 순응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염장 지르는 거죠. 동지와 설날에는 보통 3대전이라고 하면 뭐 대비, 왕대비 뭐 이제 선물을 바치는데 성종께서는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외방에서 바치는 방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니 마음속으로 미안한 바이지만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감히 폐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셨습니다. 내년엔 중국 사신이 나오므로 접대하기 위한 세금의 징수가 반드시 번거로울 것이요. 금년에는 또한 입고로 인하여 민간이 소란스럽습니다. 들어있는 거. 형편에 따라 동지와 설날에 바치는 방물을 그만두게 하소서. 답하지 않았다. 저는 연산군은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그지? 예. 그런데 거기서 말도 하지 않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연산군의 위치라는 게 축소되어 있었는지. 그 네, 말단 공무원한테도 말도 못하네요. 네, 오늘 한 것처럼 주역을 둘러싼 임금과 신하의 공방을 보더라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이 주역이 어떻게 보면 그 당대를 보는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우리나라 이런 시대 때는 이때 이교회랑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거. 그런 건 있죠. 예, 현대에도 이게 많이 떨어져서 당연히 그 다음 왕 쪽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궤가 바뀌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